대형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된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이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와 CCTV 연결이 안 돼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CCTV 연결이 안 된 곳은 용산구 외에도 8곳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로 52곳을 선정했습니다.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된 후보지는 이달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며 투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건축허가 제한구역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은평구가 시장을 찾는 주민들을 위해 지난 2019년 연서시장과 대림시장 두 곳에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아이 돌봄센터를 만들었지만 이용률이 저조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형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와 CCTV 연결이 안 돼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그런데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결이 안 된 자치구는 용산구 외에도 8곳이 더 있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 가로 3m, 세로 2m 대형 전광판이 설치돼 있고 담당 부서 직원들이 수시로 모니터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와 각종 재난에 대비해 서울 지역 곳곳에 설치된 2만 9천여 대의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은 볼 수 없었습니다. 용산구 CCTV와 연결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CCTV를 2만 9천 대를 다 볼 수 있었는데 상황실에서 왜 몰랐느냐 그런 취지신 것 같은데 용산구의 CCTV는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참사 당시 상황실에서는 사고 현장에서 600m 떨어진 녹사평역 인근 영상밖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 녹사평역 CCTV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 도로만 비추고 있어서 그 자세 이렇게 크게 구역구에 나눠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위기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를 구축했습니다. 119나 112로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이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로 연결되고 연결된 영상은 다시 119와 112 상황실 그리고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사고라는 게 이제 뭐 신고하신 분 인적사항이라든지 그 지점을 적잖아요. 주소를 적어가지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은 그 주소 부근에 있는 가장 가까운 CCTV가 열리거든요. 하지만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곳 안전센터와 CCTV가 연결된 것은 얼마 전 연결을 마친 송파구를 합쳐서 모두 16곳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를 비롯해 종로와 중구, 광진, 성북, 강북, 금천, 영등포, 강동구 등 9개 자치구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종로구와 연결을 마무리한 뒤 내년까지 모든 자치구 CCTV와 안전센터를 연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재난이나 대형 사고 발생 시 모든 자치구에 대한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년이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 결과 모두 52곳이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후보지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제출된 75곳 가운데 구청장이 추천한 곳으로 이달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됩니다. 서울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하고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와 분양 사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차 공모 때에는 102곳이 참여해 21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은평구의회가 내년도 은평구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2일 열린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통시장 아이즈와 돌봄 나눔터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은평구의회 박성도 의원은 대림시장 등 전통시장 두 곳에 있는 아이즈와 돌봄 나눔터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나눔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즈와 돌봄 나눔터는 전통시장 방문객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에 도입됐는데요. 박 의원은 주민들이 시장에 이런 공간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며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제가 두 군데 가봤더니 한 군데는 그냥 애들도 맡긴 적도 없고 다 비어있다. 지금 둘만 딱 앉아서 있더라고요. 활용이 너무 저조한 상태인데 만들 때는 참 좋았는데 이 시장에서는 지금 이 활용도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은평구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양한 소비자 유입책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약간 좀 저조하긴 저조합니다. 저희가 이제 홍보를 앞으로도 강화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평구는 내년도 아이즈와 돌봄 나눔터 사업 추진 예산안으로 1억 9천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옛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민속마을을 찾으면 왠지 좀 푸근함이 느껴지고 마음마저 좀 따뜻해지는데 네. 그런데 민속마을의 주민들은 정작 마을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탁 트인 자연과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골목까지 민속마을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고향과 같은 따뜻함을 주는 곳입니다. 아주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저희도 남편이랑 한번 같이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을이네요. 예.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은 하회탈춤을 비롯해 선유 줄불놀이와 마을을 돌아다가는 낙동강까지 역사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마을입니다. 이곳 하회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6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아오고 있는 진짜 마을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회마을은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23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데 그중 65세 이상이 85%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이 마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세계유산에서 가치를 보존하려면은 후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마을 주거 환경이 불편하고 또 생계 대책도 어렵기 때문에 민속마을의 주민들은 주거의 불편함을 가장 큰 문제로 꼽습니다. 초가지붕을 교체하는 이영언기가 한창인데요. 지푸로 만들어진 초가지붕은 태풍과 비바람 등에 썩거나 파손되기 때문에 매년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꼭 새 지붕으로 올려야 합니다. 관광객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신기한 풍경이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데다가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매년 고충이 큽니다. 안 하면 초가지붕이 다 썩어버리면은 구운병이 생기고 또 노랑각시는 벌레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 시골 살길 못하죠. 기와집 역시 단열성이 낮아 추위에 취약하고 각종 생활용품을 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빈 공간에 창고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 장롱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밖에 뒀다가 화도 보기 싫어서 이걸 수납을 창고를 짓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허가도 안 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안동시는 올해부터 하회마을의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LPG 배관망 신설, 강 케이블 교체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도 지난 11월 9일 민속마을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민속마을별 생활 불편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마을별 특성에 맞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민속마을이 사람이 살아가는 진짜 마을로 계속해서 남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존과 주민들의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개선책이 하루라도 더 빨리 마련돼야 합니다. 기자가 간다, 서희동입니다. 은평구가 가련초등학교와 선일여자중학교 통학로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거리는 가련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571m, 선일여자중학교 주변 332m에 이르는 구간으로 학생들이 등하교 때 주로 이용하는 보행로입니다. 개도 기간은 내년 2월까지로 이후에는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가 연말을 앞두고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승차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택시업계와 시 직원으로 구성되는 승차 지원단은 택시 잡기가 힘든 장소에 임시 승차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승차 거부 없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승차 지원단은 오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반까지 강남역과 홍대 입구 등 11곳에서 운영됩니다. 임시 승차대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에게는 건당 최대 15,000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